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는 직장보다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1인기업가다의 홍수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인기업이란 말 한번 들어보신 분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1인기업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최근 한 1, 2년 사이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최근 가장 많은 핫 이슈를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100세 시대는 직장보다 직업이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거에 대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100세 시대라는 얘기는 최근 들어서는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에 대한 어떤 증가율 자체는 상당히 좀 높아가고 있는 걸좀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나는 몇 세까지 살수 있을까? 한번 알아보신 분 있어요? 일반적으로 100세 시대가 얼마나 살지에 대한, 그러니까 제 수술 한번 저희가 100세 시대 확률? 얼마나 살고 있는지에 대한 대입을 좀 해봤습니다. 제 나이가 48세인데 만으로 48세를 집어넣었더니 남성은 평균 86세까지 살수 있대요. 그리고 결국 저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한 38세를 살아갈 수 있다 보니까 반 넘게 살아왔지만 아직 그만큼 생존을 해야 되는 사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상으로 한번 대입을 좀 해보면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알수 있겠죠? 또 하나 남성과 여성의 나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여성은 여기 한 6세, 7세 정도를 더 업하면 본인의 어떤 평균 앞으로 살아갈 수명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만큼 우리가 살아갈 나이 자체가 되게 길고 아직 많은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거에 대한 준비? 사실 뭐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100세까지 살 나이, 그러니까 좀 전에 38년 정도가 남았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100세까지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런 어떤 확률 자체가 있습니다. 제가 건강하고, 내 돈도 좀 열악하고, 할 일도 풍부하다고 하면, 100세까지 살 확률은 거의 한 10명 중에 하면 1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갈 나이 부분인 거고, 만약에 여러분 말고 여러분의 어떤 자식에, 아니면 또, 또 다른 어떤 나이에 보면 더 오랫동안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세 시대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 무엇? 건강. 네, 또 돈. 또 직업. 그세 가지. 네.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크게 이제 돈. 네, 그렇죠. 돈.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직업. 돈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60 이후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건강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되고, 또 건강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챙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함께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는 게 장수죠. 되게 오래 살아야 되는 게 되게 축복이긴 한데 누구한테는 축복이고 그렇죠? 누구한테는 이제 저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수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누구는 좋고 나쁜 일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고령하고 지금 또 저성장 시대이기도 합니다. 저성장 시대에 또 여러 어떤 사항들이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뭐 최근 몇년 전에는 뭐 이렇게 그 바둑 그 알파고라고 이제 실제 이제 바둑을 두는 노보다구 바둑을 두는 상황도 발생을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두 번째 항목에 이제 자식과 손자와 취업을 경쟁한다라는 거 가장 요즘 들어서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혹시 뭐 패스트푸드 이렇게 가보신 분이 있으면 문 앞에 사람이 있진 않죠? 네, 주문기가가 있죠. 네, 주문기가 있을 정도로 무인 주문기가 앞에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금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공하고 있는 사람을 대체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큼 어떤 저성장 시대, 과거 우리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고성장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하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저희 아니면 저희 자식 세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어떤 조직 자체가 간소화되고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좀더 준비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 아웃소싱에 대한 역할들이 기업들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뭐 비정규직도 하나의 어떤 대표적인 하나의 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점점 많은 부분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런 어떤 부분들로 있는 상황인데 그 외 주변으로 저성장 시대가 되면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아마 우리 주변에 하나씩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는 벌써 퇴직했대. 예, 그러니까 전년퇴직했다라는 거죠. 아직 창창해요. 50 초반이기도 한데 전년퇴직했다라는 거. 얼마 전에는 이제 조기퇴직자가 있었어요. 네. 조기퇴직자 같은 경우는 그 돈을 받아서 뭐 프랜차이즈나 또 다른 거를 진행을 했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렇게 잘 된 건 아닌 거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년퇴직을 한다고 치지만 50대 초반이고 앞으로 자식도 뭐 시집장가를 보내야 되고 어느 정도 어떤 삶들 자체를 본인도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거고요. 제가 최근에 컨설팅하고 있는 모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지만 직원들의 100세 인생에 대한 준비를 좀 가져라라고 컨설팅을 의뢰가 올 정도로 대기업도 100세 인생에 대한 준비들이 한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퇴직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실제 60 이하로 떨어진 지가 오래됐고 53세 남자와 여자 어떤 연령대들도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요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울한 상황들인 거고 혹시 이 그래프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서도 또 새로운 걸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 고등학교, 대학교까지는 이제 배움이죠. 청년이니까 배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 배우고 나서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일하죠. 예, 일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게 이제 60까지 일하는 거로 우리가 예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60 이후로 같은 경우는 뭐죠? 그거 갖고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을 통해서 우리가 생존하는 어떤 부분들을 갖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너무 길어져서 어떤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세 인생이라는 또 책이도 있긴 합니다. 요즘 노래도 있죠. 네, 노래도 있을 정도로 100세 인생에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 여기 책에 의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존에 있는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의 삶 자체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3.5나 4.0이나 5.0 단계로 확장해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단계들 자체를 이제 늘려가라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부모의 세대는 정년퇴임하고 10년 정도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본인의 어떤 여행이기도 하고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조금씩 우리가 일도 좀 소일거리도 해가면서 이제 찾았던 거에 비해서 나라는 어떤 것들을 보면 60 이후에 어떤 삶 자체가 아까 86으로 나와 있으니까 26년이나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자식 같은 경우는 100세라고 하면은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준비 자체는 우리가 공부를 스물 몇 살까지 했지만 60까지 어떤 기존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60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고려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은 누구의 몫이죠? 예, 다 개인들의 몫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항상 100세 인생에 대해 가장 첫 번째로 얘기하면 돈을 얘기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걸 여기서 무엇을 언급을 하냐면 무형자산이라는 걸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연금도 있고 당연히 연금은 갖고 있어야 되죠. 연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별도로 무형자산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형자산이라는 자체는 어떤 거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변화할 수 있는 어떤 그 역할, 그런 어떤 생산성 있는 역할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건강해야죠. 건강하면 사실 비용이 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70대, 80대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병원비죠. 병원비들. 그러니까 병원비들에 대한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 건강하면 새로운 걸 도전하는 역할들이 되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화라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50, 60만 돼도 변화하기 싫어하죠. 그냥 뭐 가만히 있길 원하고 뭐 하려고 하면 이 나이에 왜 해? 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이제 70, 80이 돼도 새롭게 변화하는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직업으로 하나의 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변화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갖춰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형자산이라는 예는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었고 그냥 우리가 직업 하나 더 갖자 라는 생각? 아니면 언어화 시점에 보면 새로운 것들을 좀 찾아보자? 막 그런 정도였던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더 체계적으로 가져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요즘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어떤 그 100세 시대 인생 전략 자체가 좀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직장보다 직업이라는 것들을 가져야 되고
또 오랫동안 살아야 되는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래야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감소할 수 있고, 저런 무형자산에 대한 것들을 확대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영어, 자격증, 학위, 그런 모든 것들이 직업을, 직장을 찾기에는 맞는데 직업을 찾기에는 적합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달리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우연하게 12년 전에 미리 어떤 그 좀 70하고 80대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 당시 때가 제가 한 30대 후반이었는데 나중에 그 70, 80대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좀 해봤더니 다 X죠. 네, 다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지금 회사도 나를 지켜주지 않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에 있는 일들이 계속 트렌드가 변화하면 따라서 더 빠르게 일을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제가 다 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달리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것 때문에 좀 바꿔봤습니다. 직장이 아닌 직업. 그러면 더 얼마나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봤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꼭 내가 곧 직장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부분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고려해본 거죠. 결국 그때 이제 했던 것들이 가장 큰 건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은 그렇습니다. 직장은 누구에게 일을 시킴을 받죠. 그것을 일을 진행을 하고 월급을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변화도 하지 못하고 그 일은 내 일이 아닌 거죠. 회사 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에 있다 보니까 내일을 좀 찾고 싶은 거예요. 내일을 찾고 싶은 부분들이 갖는 거고, 두 번째는 직장은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부터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누구한테 이제 본인이 하는 것보다 누구한테 시키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럼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디서 위임 받아서 시키고 잘했나 안 됐나 이제 체크하는 정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기 정체성,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왜 일을 하고 있지에 대한 더 고민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마지막에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게 된 거죠. 직장에서 처음에 이제 뭐 해야 될까 고민들을 다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있기보단 저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큰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저녁에 땡 하면 이제 도망 나오듯이 퇴근을 좀 했습니다. 퇴근을 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한 분씩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라는 걸 한번 찾아봤고요. 그분들의 어떤 삶들 자체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그거를 계속 저는 답습을 하듯이 이렇게 블로그로 글을 좀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알게 된 게 내가 좋아하는 거와 잘하는 것들에 대한 구분,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따져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겪었던 거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위에는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하나 둘 계속 변화죠.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변화들을 했던 일들인 거고, 어떤 변화를 하고 나면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걸 무조건 책을 냈습니다. 한 권씩 책을 내고 책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9권, 거의 한 10권 가까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10권 가까이 냈는데, 그렇게 매년 한 권 내지 두 권을 책을 내면서 이렇게 성장을 좀 하다 보니까 의외로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쌓았던 어떤 네트워킹 자체가 새로운 일들이 많이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난해는 그 사람들과 같이 협동조합을 함께 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일들이 쌓이게 되는데, 만약에 직장에서 12년 정도 저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과 이 밖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것들은 저만큼 많은 자기에게 필요한 일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근데 밖에서의 어떤 수입 자체,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채우기만 하면 사실 회사에서 크게 이제 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매달 월급이 나오죠. 그리고 월급을 이제 아내한테 갖다 주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밖에 나오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매달 동일한 월급을 갖다 줄 수 있을 만큼 수입이 고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땐 어떻게 월급을 갖다 줘야 되느냐, 그런 또 고민들이 좀 많았는데, 제가 12년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한 번도 월급을 이제 늦게 갖다 준 적이 없을 정도로. 근데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오르는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갖다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힘든 거는 24시간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연하게 그러니까 직장에 출퇴근이 있긴 하지만 저희는 출퇴근이 없다 보니까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낮에 또는 밤 그런 거에 관계없이 24시간을 일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시간이 많을 수도 있는 거지만 또 하나는 그 시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예. 시간을 통제할 수 있으면 어때요? 재밌죠. 어떻게 보면 단대적으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기회의 어떤 성장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12년 동안 이렇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성장하기보다는 좀 평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가장 중요한 게 내만 같지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건강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겪다 보면 눈도 나빠지고 무릎도 나빠지고 예, 어떤 목소리도 나가고 여러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또 다른 거랑 악재랑 같이 이제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직장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회의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저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스스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혼자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실수가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줄이는 방법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지금은 배웠고 요즘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노하우를 전수를 좀 해주고 있는데 이처럼 직선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누구든 고비가 있었고 고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에 따른 부분들인 거고요. 그렇지만 계속 멈추면 안 되고요. 그냥 시간이 멈춰 있다 뜻보다는 계속 내가 이끌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변화들을 저는 되게 많이 시도했고 시도한 결과에 대한 것들을 항상 책으로 만들어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 외로 제가 가장 좋았던 것들은 커뮤니티입니다. 직장은 직원들이 존재해서 직원들하고 커뮤니티를 네트워킹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뭔가 좀 뭐 워크샵도 갖고 회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회식이 있을까요? 그렇죠? 네, 회식 입죠. 점심도 혼자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혼자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을 이런 비즈니스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는 하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기속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우리 동우처럼 계속 만나는 서로의 어떤 관계가 뭐 이렇게 없어도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는 이제 커뮤니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다 지식을 털어놔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갖고 또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또 저한테 전달하고 뭐 그런 것이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좋다고 또는 그걸 또 사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연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우리 국내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는 많은 사이트가 존재하죠. 그런 걸 함께 운영을 좀 했습니다. 12년 정도 해보니까 가끔 가다 보면 할까 말까 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럴 때는 무조건 실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실수가 되더라도 잘못되더라도 한번 실행을 좀 해봐라. 실행하고 나면 어떤 게 나오죠? 뭔가 결과가 나오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나올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디 갔다 오고 나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걸 통해서 직장에서 얻지 못한 또 저의 어떤 일들, 새로운 어떤 일의 가치나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또 도전들에 대해 뭐 실패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얻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당연히 뭐 그런 새로운 도전이라 그런 것들이 누구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고 그게 어제는 되게 기분 좋았다가 오늘은 기분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곱게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저희도 스스로 어떤 자기관리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지난해 어느 이런 그 강의에서 한번 했던 건데 강의를 다 하고 나서 끝났는데 한 분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자기도 7년 전에 지금 홍 소장이 하고 있는 동일한 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계속하지 않고 직장을 선택을 했고 지금은 직장을 선택한 다시 최근에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그때 했었으면 자기도 이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뭔가 그때 할 거라는 어떤 그런 아쉬움들이 항상 나중에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좀 그 당시 때 판단하기 힘들더라도 조금 이렇게 하는 방향 쪽을 좀 이렇게 5대5라고 하면 6대4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다음에 5년 후, 10년 후에 대해 어떤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바뀔 거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맨 혹시 아세요? 어디 방송에도 보면 이제 안 가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 밀어버리죠?
네, 밀어버리는 건데, 그런 거 좀 전에 그랬죠. 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게 많습니다. 주변에는 되게 많은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밀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도전을 하면 얻는 결과들이 저는 눈에 보이니까 가능하면 이제 정말 능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확 밀어서 해드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그분들은 항상 좋아하죠. 그때 못했으면 내가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쓰지 못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또 다른 자기만의 어떤 멘토들을 좀 만나다 보면 오히려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장할 수 있는 방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렇게 해서 저도 어떤 새로운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갔고 어떻게 보면 어떤 직장인인데 내가 만약에 이제 직장인이라고 하면 바로 내일부터 1인 기업 하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 일 난리가 나죠. 네, 많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 달 후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사항이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1년이나 3년 후에 한다고 하면 조금 달라지죠. 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후, 3년 후에 어떤 달라진 모습들 변화가 될 거라고 하면 지금 한번 어떤 걸 시작할까? 하나씩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통상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회사와 집만 오가는 거죠. 그렇죠? 네, 회사와 집만 오가는 거예요. 분명히 가정에 충실해서 좋기는 하겠지만 개인의 어떤 또 다른 모습들은 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 위해 다른 취미 활동이 없는가라는 부분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하나 갖고 계속 평생 동일한 직업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에 따른 또 다른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보면 대기업하고 이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기업들의 차이는 클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은 일들 중에 아주 작은 부품의 일을 하잖아요. 완성된 제품을 만들기까지가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가져요. 근데 작은 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긴 일을 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나와서 생활하는 사람은 더 긴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들 작게나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좀 해보고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한번 저런 다섯 가지 단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 번째, 이제 갭이어라는 어떤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냥 시간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자, 땡! 하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한번 그 1년이라고 하면 한 3개월 정도를 한번 좀 시간을 좀 먼저 내보자.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나 스스로도 고민해보자. 근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간을 좀 내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시간을 낸 다음에서는 좀 더 나를 찾는 훈련. 왜 그러냐면, 우리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직장에 대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알면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를 알아야 되죠? 나를 알아야 내가 뭔가 새로운 걸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도전해보는 거예요. 한 번만 도전해서 될 것이 아니라 계속 도전해보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어떤 거 딱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흥분해 막 그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그 분야를 깊이 들어가도 되는 건지 파악을 좀 해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하나씩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이거 잘할 수 있어라를 남 앞에서 하나씩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시간을 낸다라는 자체는 어떤 시간을 내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퇴근의 어떤 시간들도 있고요. 아니면 주말이라는 어떤 시간이 존재합니다. 그중에 내가 하나 선택을 좀 하는 거죠. 공간도 그래요. 시간을 내라고 하니까 어디서 시간을 내냐면 집에서 시간을 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눈치 볼 수밖에 없죠. 회사에서 시간을 내요. 어떻게 돼요? 일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와 또 다른 공간, 제3의 공간을 한번 찾아보라는 의미인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부터 뭐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그 공간에 있으면서 자기 몸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늘 회사 일과 집의 일만 머릿속에 갖고 있던 것들을 그렇지 마시고 한번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런 책이나 그런 어떤 것들 자체가 온라인에 올라져 있는 것들을 한 번씩 하나씩 보면서 자기들이 어떤 것들을 새로운 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라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공간은 카페 같은 공간들이 이제 잘 되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취미라는 어떤 부분들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취미 찾기가
힘들죠. 근데 요즘 뭐 52시간이라는 어떤 부분 때문에 뭐 퇴근 후에 어떤 새로운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공간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 생각외로 되게 배울 곳이 많은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 또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각 팀에 갖고 있어요. 뭐 세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그런 수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통상 식사를 하면 누구랑 식사를 하냐면 팀원들하고만 이렇게 합니다. 네. 팀원들하고만, 자기 팀원들하고만 해요. 또 다른 팀원들, 외부 팀원들하고 하진 않아요.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꼭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것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점심시간의 활용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 보면 이런 거 누가 할래? 라고 이렇게 손들라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기는 해요. 업무 외 시간으로 풀어가거나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렇게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제 뒤에 언급한 어떤 A라는 부분은 저런 어떤 발표라든가 행사라는 것들을 꾸준히 본인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시점이 되면 본인이 개발자였는데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 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융합해서 새로운 일도 이렇게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책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활동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직장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외부 활동이라는 부분이 되게 큰데 그럴 때는 처음에는 좀 이렇게 배회할 수밖에 없어요. 예, 여러 어떤 상황들을 좀 배회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배회하면서부터 하나씩 이제 주소 듣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알게 되고 그런 것들도 통해서 경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그때 배웠던, 그때 이제 알았던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직업을 얘기하면 강점 이야기를 합니다. 너 뭐 잘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많이들 분들한테 너 뭐 잘해? 그러면 나 이것도 잘하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돼요. 사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통상 많이 표현하게 나가 있으면 주관적으로 분석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이제 분석을 좀 하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분명 이제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들 중에 주변에서 보면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걸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남들보다 좀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지를 또 다른 전문가를 만나보면 얼마의 차이가 나는지 내가 기술의 차이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갭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라를 구분할 수 있는데 통상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이제 저런 다기 탐색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들에 대해서 답을 하나 둘 하다 보면 또 다른 나를 잘 아는 또 다른 사람한테 한번 너가 생각했을 때 이 부분에 대입을 나를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볼래? 라고 한번 답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답을 달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물들을 얻지 않을까 싶어요. 제 주변에 이제 저는 1인 기업이라는 부분으로 주변에 많은 분들 컨설팅을 좀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어떤 분들이 계시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이렇게 유형을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세 가지의 큰 특징은 거의 10년 차 이상입니다. 결국은 직장을 어느 정도 좀 다녀봤고 과장 뭐 정도의 급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이라 거의 한 10년 차 이상이 된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가 좀 달라요. 직무는 어떤 분은 개발이고 어떤 분은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분은 연구원이고요.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외부 활동이 되게 많은 분들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이 많은 만큼 그 사람들의 역할들은 되게 빠르게 그런 상황들을 적응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고 외부 활동이 적고 외부의 네트워킹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C 유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처하더라고요. 한 예로 C 부분 영역에 있는 부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 저한테 설명을 좀 드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연구원이잖아요. 연구원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 중에 일부분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되게 큰 기업의 일을 하고 있지만 또 하나 보면 그 사람이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장 외인 사람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처라든가 그 정도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느 정도 트렌드가 변했는지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이 일을 갖고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뭔가 선생님 앞에서 뭔가 떤다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좀 볼 수 있었던 상황에 밤늦게 찾아오셨는데 쉽게 보낼 수가 없어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좀 적응을 어느 정도 하셔서 잘 돼가고 있는 유형이긴 한데 그만큼 외부 활동을 어느 정도 했다면 어떤 식으로 내가 어디까지 평가가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여러 유형들이 존재하고 그걸 준비하는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좀 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과거 뭐 우리가 이제 제가 시작할 때쯤 되면 창업이라는 게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 처음에 한 12년 정도 해도 뭐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명함 안에 보면 예, 전화번호 우리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안 되고 전화번호 있어야 되고 주소가 있어야 됩니다. 너 어디서 사업해? 그런 게 있습니다. 한번 요즘 주변 분들 한번 뵈면 알겠지만 명함 안에 주소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뭐 홈페이지 다 있어야 되고 막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이름 석자 검색하거나 뭐 특정을 검색하면 다 나오죠. 네, 그런 것들처럼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고 쉽게 창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홈페이지나 아니면 쇼핑몰이라든가 그걸 만들고 싶으면 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이렇게 뭐 6분 안에 만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잘하는 게 A야. 그러면 B, C, D에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는 찾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B, C, D에 있는 사람들 찾기가 너무 쉽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아웃소싱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관계 네트워크 자체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를 딱 하나 잡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필요하지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지 예산을 파악하고 하나씩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시작하기보단 이거는 간단한 거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사이드 프로젝트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뭐 말로 들어도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직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또 다른 일들을 한번 찾아보는 역할을 가는 거죠. 주로 이제 퇴근 후 또는 주말 내내 부분을 한번 가져본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앞서 아까 그 자기 탐색이라는 하나의 그 표가 있었는데 그 표에 넣기 전에 한번 이걸 한번 하나씩 대입을 해보는 거죠. 한 7가지 질문인데 보면 일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5년차, 10년차 정도 됐다고 하면 거기서 개인적 경험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네트워크 경험들이 존재할 거고요. 어떤 종류의 자격과 기술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다른 지식과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공통적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던 또 다른 일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지출이 많아? 그 지출 1이 있을 거야, 넘버원이. 근데 그 넘버원이 술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지식을 쌓거나 또 다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술이라고 해도 술이 나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만났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2시간 이렇게 앞서서 뭔가 2시간을 막 떠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떠들기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 두세 명 후배나 아니면 또 다른 지인들이 있어서 혼자 막 떠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와, 저 사람 바로 가서 해도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이 존재하죠. 네,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책장에 보면 의외로 한 분야의 책이 좀 많은 게 있어요. 아, 그게 알게 모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저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보고 싶은 거 분명히 있겠죠. 예, 그런 어떤 많은 것들을 한번 좀 답변을 하다. 그러니까 질문이죠. 질문이니까 거기 한번 답을 풀다 보면 아, 의외로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한 두세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대입을 해본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저렇게 대입을 해서 가져오시라고 하고 나서 그분들을 한 분씩 분석을 좀 해보니까 생각 외로 그분이 갖고 있는 A 직업 말고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씩 해보시라고 했고 여기도 이제 밀맨처럼 제가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뭐 앞에 쓴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을 한다거나 한 번이라도 기회를 가지면 생각 외로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처음이 좀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많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상품들이 주변에 되게 많이 있어요. 하나씩 따져보는 거죠. 분명히 이제 제품도 있을 거고 우리 기술 같은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지식
정보들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 하나가 아니라 둘셋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우리가 많이 알려진 기본적인 지식은 이렇습니다. 나만의 상품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그 세 가지를 갖고 많은 기업들이 실제 상품을 만들고 비즈니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고객이 원하는 거, 고객이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고객이 원하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이거 원하는,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는 그 다음이고요.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하나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그거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오,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를 만든 다른 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뭐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가 없고 기존에 많은 만든 것들 중에 내가 차별성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거를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가격이 다운시켜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일 수도 있고 가격은 높지만 사람들한테 필요한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골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골라보다 보면 여러 일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한 친구가 이제 그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이 그 학생이 아이패드 뭐 그런 어떤 제품들 우리 그 태블릿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보면 이렇게 그 이렇게 위에 따라 그리는 것들이 되게 쉬운가 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왜 그릴까라고 했는데 어느 한 시점 되보니까 얘가 잘 그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뭐 하나를 막 프린팅을 막 수백 장을 하고 있어요. 얘 뭐 하지라고 봤더니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스티커인데 예. 기업의 한 작은 가게인데 작은 가게에 스티커가 하나 필요한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딸아이가 올렸던 게 블로그에 올렸는데 요거를 자기가 지금 프린팅해서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해서 판매가 된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이 되진 않겠죠. 남보다 좀 열심히 했으니까 뭐 4나 5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걸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들은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에 대한 관점으로 해서 내가 너무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누군가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부분은 너무 우리가 다 잘하는 거, 너무 완벽한 거 그런 거보다 조금씩 시장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시장이면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해요?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 보면 비전이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기성도 한번 고민해서 경험을 쌓아보라는 거죠.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이 충분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번 나를 탐색해보고 탐색한 걸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강점이 있는 거고 하나씩 한번 실행을 좀 해보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직업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죠. 책 많이 읽어요? 그러면 뭐 가끔가다 뭐 체큐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책을 이렇게 그 뭔가 이렇게 책을 선정해주기도 하는 사람들이 되기도 하죠. 또 그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코칭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뭐 이제 부코디네이터나 저널리스트가 될 수 있는 처음엔 다 저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시작을 해도 성장을 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에 있는 영상 많이 만드는 부분들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말만 해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2017년부터 계속 저걸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제가 한 7번까지 해봤어요. 하나둘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그 해본 많은 것들 중에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것들. 근데 저의 어떤 직업은 이렇게 책을 쓰고 강의를 하는 역할, 그 다음에 코칭하는 역할들이 일반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들을 좀 거쳤고 저기에서의 어떤 작업한 것들 중에 몇 개는 올해 많은 어떤 직업들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의 어떤 건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예요. 한 건으로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용 자체를 얼마를 받아야 될까라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첫 번째는 얼마가 아니라 내가 갔을 때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면 마음껏 도전해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게 이제 가격을 그냥 30만 원이라고 정했는데 뭐 그게 뭐 이렇게 더 적을 수도 있고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정해놓고 계속 여러 개를 테스트해보는 거죠. 뭐 오늘도 해보고 오늘 하루에 두 번, 세 번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은 주말이나 뭐 또 다른 쪽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시도해 보면 그 중에 내가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도전을 했고요. 그런 30만 원짜리를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놨더니 어떤 거는 수익이 큰 것도 있고요. 어떤 건 적은 것도 있어요. 분명히 적은 거는 제가 시장 예측도 못했고 잘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쪽에 전문가였는데 전문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안 되는 것끼리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처음에 일을 쪼개했거든요. 쪼개서 세분화 시켰으니까 이걸 두 개, 세 개를 합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고 저 두 개가 합치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하다 보면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잘 되는 건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하죠. 그걸 가지고 또 구체화 시키기도 합니다. 지난해 시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 같은 경우는 올 지금 하반기에 책이 하나 더 나올 정도로 새로운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을 찾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는 수익 자체가 이제 고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비용은 많이 까지는데 실제 수익이 벌어지지 못해서 왜 나가는가?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지만 처음엔 당연히 그럴 거라고 시작이 돼요. 근데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생각 이외로 나에게 원하는 수익이 만들어지고 그 수익이 만들어지다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그 분야에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보면 이 자체 그러니까 메인 어떤 월급이 있어요. 월급보다 더 큰 사이드 프로젝트 금액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나올 때가 존재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것이냐 어떤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한번 새로운 어떤 기회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처럼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가 저렇게 나오기까지가 뭐 한 달, 두 달 그렇진 않아요. 네, 1년, 2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이드 프로젝트는 국내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많이들 소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직장을 그만둘 수가 없고 많은 창업가들, 성공한 창업가들도 보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안정된 페이를 받으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한 시도를 해봤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이드 프로젝트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들, 새로운 어떤 가능성들을 나도 한번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처음에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직업이나 그런 것들을 먼저 경험을 해봤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그런 직업을 찾아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연차라는 게 있어요. 13579 하듯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때요? 주변에도 도와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주변 효과가 있어요. 지인 효과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지인 효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3년 정도 지나게 되면 지인 효과도 끝이에요. 네. 스스로가 성장을 해야 되는 기반이 있어야 돼요. 그때 3년까지 아무런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년 정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쟤 아직도 저거 하고 있어?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흘러가다 보면? 5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뭔가 나와야죠. 네, 뭔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에 어떤 된 부분들. 7년 정도 하면 지나면 어떨까요? 네, 달라지지 않으면 네, 그 사람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거죠. 안 되는구나, 저 사람.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생각해 보세요. 7년까지 계속 안 되고 있으면 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저 사람하고는 좀 거리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기간들을 짧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관계들을 가져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밥을 찾아가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가 저희도 많이들 고민하는 것들이 보면 비즈니스라는 게 정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 컨설팅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론이 있는 거고 나의 잡은 그 이론하고 매칭이 됐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좀 그 주관적이 좀 제가 갖고 있는 능력 자체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비즈니스도 정확히 자기가 대입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1년, 2년, 3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그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거 먼저 한번 시도해보고 그렇죠? 하나씩 한번 새로운 일들 도전해보고 이럴 때 중요한 건 한 분씩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얘기를 좀 들어보면 5년 후, 5년 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5년 후. 5년 후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가 한번 직업을 한번 이렇게 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5년 후에 어떤 거꾸로 디데이를 해보는 거죠. 4년 후, 3년 후, 2년 후, 1년 후.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들 하나씩 하다 보면 결국은 2년 후, 3년 후에는 5년을 앞당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5년 후에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삶들 자체를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직업 만들기는 뭐 100세 인생에서 보면 큰 인생의 이막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직업 자체가 개인이 선택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지만 세상은 변해가고 있고 개인은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또 다른 상황들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2020년이라는 상황들 아니면 전 세계가 점점 직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직장에 의존하지 말고 개인의 주체가 되라고 하는데 사실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씩 한 단계 하다 보면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다시 갖게 되지 않을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년 없는 삶이라든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일과 삶의 균형 되게 중요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지금 잡으라고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삶을 균형을 잡지 못하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고 같이 일과 삶을 같이 평행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역할을 갈 수 있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업 만들기 인생 이막 한번 갖기 위해서 100세 인생,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갖자라는 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인 기업가의 홍수영입니다.